지난 3일 제주 4.3 평화기념관입니다. 이번 전시회 작가들은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간직한 채 꿋꿋하게 삶을 이어온 제주 4.3 생존 희생자분들입니다.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들의 가슴에 아직도 비수처럼 꽂혀있는 상처와 슬픔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. 그 4.3 당시 굉장히 아픈 기억이라서 그 증언하시는 분도 그리고 연구하는 학자분들도 그때 당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그림으로 생존 희생자가 본 거를 본인이 본 걸 본인이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4.3의 그 역사적 진실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번 전시에는 4.3 생존 희생자 18분이 참여했는데요. 지난해부터 시작해 약 8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그림 체록 사업의 결과물입니다. 나 자신이 못하니까, 잘 흐질 못하니까 미안하고. 특히 이번 작업은 어르신들이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치유의 한 과정이었는데요. 당시의 기억을 그림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9명의 작가가 힘을 보탰습니다. 그림은 때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. 전시 그림들은 4.3 생존 희생자들이 수십 년 동안 잊지 못하는 장면들입니다. 이 그림들은 사진처럼 사실적이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그림 속 곳곳에 70여 년의 아픔과 눈물, 그리고 희생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되어 있습니다. 막 그냥 한창 막 발발이고 이제 돌리기도 잘하고 걸음도 잘 걷고 하던 그 총을 맞아놓는 한 세상을 그처럼 서럽게 살아서. 총으로 쏴주면 그냥 죽을 걸. 창. 창으로 팍팍 이래 찔러 저래 찔러 돌아가면만 찔러. 경원한 난 죽어 자빠지 난 그냥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은. 요거는 지금 총구잖아요 총구에. 네 총구에. 그림 속 선 하나하나에 담겨진 진실들. 이번 전시에 참가한 어르신들 모두 너무나도 아픈 과거의 기억들과 싸우며 오늘의 작품을 탄생시켰는데요. 몸과 마음에 남은 그날의 흉터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어제의 상처처럼 너무나도 생생합니다. 그 밭담에다 총이 맞아가지고 돌 탑 그 밭담 돌이 파편이 덩어리가 막 무수히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총알인지 모르고 하나 돌도 아니고 이게 많이 떨어져서 돌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분 아니세요? 한 100m가 난 뒤에서 갑자기 막 땀이 나고 막 여기서 땀이 나네. 땀이 아니라 피였었는데. 이번 4.3 생존 희생자 그림 기록전은 작은 개인의 삶에서 기나긴 4.3의 역사를 조명하는 자리인데요. 그래서 관객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그냥 저의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. 저런 거 보니까. 직접 뭐 저희 할머니가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. 그 기억을 그림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되게 되게 좀 감동이었고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속에 있는 그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게 또 다르게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영상이랑은 또 다르게. 또한 생존 희생자들의 그림 외에도 제주 4.3의 비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4.3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구나.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요.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비록 힘들었지만 제주 4.3 생존 희생자 18분은 이번 전시를 통해 역사를 되살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했는데요. 그림으로 4.3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신 여러 어르신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